네, 본문 3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능률 2의 영어, 능률 영어 2 3과 본문 3입니다. 사람들은 can also get the wrong idea, 잘못된 생각을 통계로부터 올수 있는데 랜덤하게 샘플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특히나 통계로부터 잘못된 생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레스토랑은 그들의 서베이 카드를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Hoping to know what the most think about. Hoping부터 콤마 ing 분사 구문을 체크해 보시면 요만큼인데요. 다 색깔 칠하면 너무 힘드니까 요렇게만 하고 화살표로 이만큼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What most customers think about.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희망에서 자신들의 음식이나 서비스나 atmosphere,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서 거기다 서베이 카드를 올려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취합했을 때, 아,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However, few cards will be filled out. 아주 소수의 카드만이 채워질 거라는 것이죠. By normal customer.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에 의해서 채워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 밥 먹기 바빠요. 놀기 바쁘고 술 마시기 바쁘거든? 그런데, because they don't know and reason to do so.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To do so가 나와 있는 거는 fill out을 대신 받는 동사입니다. 요거를 이만큼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fill out card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카드를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보통은 뭐 좋건 안 좋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더라고. 밥집들이 정말 장사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맛있으면 계속 오는데 맛이 없어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맛이 있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 동네를 처음 가봤어. 근데 너무 맛있는데 와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다른 맛있는 맛집 있으면 그거만 기억날 테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찾아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런 자꾸 변화하는 그런 흐름이나 의견을 좀 찾기가 되게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드를 올려놓고 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Only those with a strongly positive or negative. 매우 부정적이거나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with 전치사고 이렇게 묶어보면 강력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be likely to respond to 그런 반응에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2까지 저렇게 초록색 칠했어요. 왜냐면 respond는 뒤에 목적을 받지 않아요. respond to 반드시 전치사를 받습니다. Respond to the survey. 그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매우 극단적이죠. 엄청 불만이 많거나 불만이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거나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매우 극단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This method of choosing a sample. 이렇게 샘플을 고르는 것을 voluntary response sampling. 자발적 응답 표본 추출이라고 불리워진다라고 적혀 있죠. 그런 샘플들은 are biased, 바이어스가 잡히는데 favor of a strong opinion and underrepresent 동사 두개 나왔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의견을 선호하는 쪽으로 유리하게 편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moderate ones, moderate 무슨 뜻이에요? moderato, 중용의 빠르기로. 그래서 modern, modem, modem. model, middle 똑같이 중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moderate 중간에 그냥 온화한 것들에 대해서는 덜 평가하고 덜 보여주게 된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본문 1, 2 하다가 나왔던 그 once입니다. 이 대명사로서 쓰여지는 one이니까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one과 once인데요. 부정 대명사입니다.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부정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대상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어떻게 지칭할까? 그럴 때 원과 원스를 써준다는 건데요. 마치 제가 이렇게 분필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 분필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한다 칩시다. 그럼 분필이 여러 개잖아요. 그중에서 요거, 요거, 요거 어떤 분필일까? 이거, 저거, 아니 방금 잡은 거
그렇게 거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원을 써주는 겁니다. 여러 개라면 원스가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아직 지칭하지 않았거든. 그 지칭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 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원이나 원스를 써준다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이 아까 선생님은 분필로 예시를 들었는데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지우개 같은 거예요. 컴싸 같은 겁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보통 하나 정도 있죠? 시험장에서 갔다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내일 컴싸를 살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떤 거 살 거예요? Another one을 써야 되는 거죠. 나는 또 다른 컴싸를 살 거야. I will buy new 컴싸. 근데 컴싸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또 사야 돼. 그래서 new one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컴싸를 사갖고 한번 썼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짜증나, 잃어버렸어. 컴싸 또 사야 돼. 그러면 어떤 걸 살 거야? 똑같은 거. 저번 브랜드가 좋았어. Another one, new one이 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컴싸를 또 살 수 있나요? 그 잃어버린 요거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it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건 틀린 겁니다. 만약에 매우 희귀한 컴싸라든가 희귀한 어느 두 가수의 앨범인데 몇 장 안 남았는데 그걸 사고 싶다. 그럼 바로 그걸 사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빌려준 종이, 빌려준 뭐 책을 돌려받는다. 그럴 때는 지칭하는 대명사가 그대로 있는, 대상 있는 지칭 대명사 it을 그대로 써주지만 그렇지 않고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내가 설명이 추가로 필요할 때는 원이나 원스를 써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지우개를 잃어버렸어요. 똑같은 지우개 살 수 있어요? No, no. 같은 물건이지만, 동종이지만, 다른 물건, 같은 종류지만, 분명히 다른 것, 이런 걸 얘기할 때 원이나 원스를 쓴다는 점입니다. 이 부정대명사는 이렇게 예시가 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방금 부정이라고 했잖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해줘야 돼요. 이 말에서 new one, another one, same one, 똑같은 거, old one, 옛날 거, new one, 새로운 거, 혹은 뭐 red one, 그 빨간 거, 혹은 더 큰 거, bigger one,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moderate ones죠. 지문에 돌아오시면 강력한 의견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moderate 한 복수의 명사 once 누구겠어요? 앞에 있는 유일한 단어 opinions를 대신 받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의견들은 그냥 줄여주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제대로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오히려 강력하고 매우 좋은 쪽의 의견만 자꾸 드러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갔는데 거기 리플이 다 좋아. 막 리뷰가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니죠. 왜? 보통은 사람들이 리뷰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요. 리뷰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리뷰 쓰시면 뭐 드립니다 라고 하죠. 그럼 그거 쓰는 애들이 보통 좋은 얘기를 쓰죠. 보통이 실망했거나 별 관심 없거나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쓰지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회사는 내비두는 겁니다. 왜? 좋은 의견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들어오겠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속았다는 느낌이 들겠지. 뭐야 이거 리플 조작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 리뷰가 다 좋아?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쓰게 되니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볼까요? Therefore, 그러다 보니까 When you see a statistic, 너가 통계자료 하나를 보게 되면 Remember, 기억해 두세요. That the simple is just as important as statistic itself. 통계라고 하는 그 샘플 자체는 통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라. SS 동등비교 나왔고 빨간색의 밑줄은 바로 비교 대상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동등비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등하게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주어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 비교 대상에 바로 통계 그 자체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명사 itself는 또 보라색으로 썼네요. 부사라서 no 빼도 되어서 그래서 강조하는 제기대명사로서 통계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다? 샘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옛날에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혹은 뭐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디다 전화를 했냐면 집전화에다 전화를 했었죠. 그럼 집전화에 전화하면 어떻게 된다? 집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보통 집에 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어디 있냐면 가게라든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쪽으로 정당의 선호도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수 정당이 훨씬 더 인기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막상 선거를 딱 끝나고 나니까 진보적인 정당들이 막 승리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꾼 거죠. 어떻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돌려보는 거죠. 그럼 핸드폰으로 전화를 돌리는데 거기 보면 응답 비율이라고 나와요. 막 4% 5%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데 1000명 중에 4%가 수많은 사람을 돌렸을 때 1000명이 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사안에서 찬성 반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 자료를 보면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아래 다 적혀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 있고 몇 명을 대상으로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뭐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 갑니다. How many people were in the sample? 자, 샘플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How many people? 그들이 누굽니까? 모르신다면 주의하세요. 뭐뭐 하지 않도록. Not to. 어순 주의해서. Lip이라는 것은 도약하는 거니까 결론으로 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샘플이 적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다음은 본문 4에 The tribe of averages. 평균의 함정 출발합니다. ABC Corporation이라는 회사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시에 드는 어떤 가상의 회사예요. 이 회사는 In order to look like a well-paying company, 좋은 회사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회사는 decide to distribute a press release. 신문에다가 어떤 press에다 release 하는 거니까 언론에다 홍보하는 자료를 뿌리게 됩니다. That says,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대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The average yearly salary of the employee is 57,000, which is quite high 라고 적혀 있죠. 이 회사의 평균적인 종업원들의 평균 임금이 대략 57,000불, 의역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 가끔 나오거든요. 대기업에서 제일 많이 돈을 받는 회사 뭐 삼성, 뭐 SK, LG, 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현대자동차 제일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건 뭐 대기업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받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내가 회사를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회사를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와 이런 회사에 관련된 저런 연봉에 관한 신문들은 회사가 사람들을 뽑기 전에 나온 하나의 미끼 같은 혹은 그런 떡밥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다음 문장에 가면 However, the fact is 하지만 사실은 대절입니다. More than half of these employees earn no more than 30,000 or less a year and the most common salary for employee is only 20,000 이라고 적혀 있죠. More than half of it 그래서 하프가 반인데 more이니까 그 이상이죠. 종업원들의 반 이상은 1년에 3만 불이나 그 이상 이하로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이상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봉 3천이나 3천보다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the most common salary 그리고 가장 흔한 숫자는 바로 연봉 2천밖에 되지 않는 회사라는 거죠. 물론 연봉 2천, 3천도 큰 거예요. 하지만 예시니까 지들이 방금 6천이라고 그랬잖아. 이 정도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 연봉 2천 그리고 반 이상이 어떻다? 3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인 거죠. Did the company spread false information? 그러면 회사가 뻥친 거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왜 가능하냐? is because 회사가 the traps of averages 한마디로 평균의 함정을 써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CEO가 몇천억을 받아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 몇 명이야 나누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 연봉이 올라가겠죠. 그런 평균의 함정을 이용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금 문장에서 여기 it's because라고 나왔는데요.
because란 녀석은 why와 because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하게 됩니다. because 다음에는 당연히 원인이나 이유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영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회사가 평균의 함정이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Averages can show 이 평균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Depending on which type is chosen 어떤 선택이 어떠한 타입이 골라졌느냐에 따라서 Depending on 각각의 다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도 두 종류가 있다는 점이 나오게 됩니다. Changes data mean of different type of averages 평균의 다른 종류들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Let's look at the illustration on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설명을 사파를 잘 살펴봅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Most often 가장 흔하게 The term average 평균이라는 것은 바로 mean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mean이 원래 의미하다는 뜻이지만 명사로 형용사나 평균값 산술평균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mean number 그러면 그냥 수학으로 쭉 더한 다음에 나눠버리는 단순한 것들이 바로 mean이 되시는 거죠. It's calculated by adding all the values in group 그룹에 있는 모든 가치를 더해요. 그 다음에 by dividing 어떻게 하죠? 나눔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결과를 number of group members 그룹 멤버들의 숫자에 의해서 결과를 나눠버리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 A그룹하고 B그룹을 한번 적어봤어요. A그룹에 있는 학생의 성적이 100점, 80점, 60점, 40점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75, 75, 75, 75 라고 봅시다. 이 중에서 여기 100점짜리가 한 명 있네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상당히 훌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얘네들과 75점이 됩니다. 그쵸? 4명이니까요. 근데 얘들은 합하면 70점이 돼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얘네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100점짜리 한 명 있는 거예요. 얘가 전국 1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국 1등이 포함되는 A그룹입니다. 그러면 B그룹보다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훨씬 더 훌륭한 그룹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의 고등학교 얘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학생이 한 명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야, 거기 서울대 가는 학교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서울대 한 명도 못 가요. 근데 75점이 4명이잖아요. 서울대는 못 갔지만 자기 나름의 이 학생들보다 두 명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고 얘보다 이 학교의 두 번째 등수보다 결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성적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그룹이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평균의 함정이 이와 비슷한 것이죠. 이 글에서는 산술 평균이 바로 70점과 75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평균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더 살펴볼까요? 이쪽으로 돌아와서 지문에서 한번 돌아와 봅니다. 하지만 mean이라고 하는 것은 not only the kind of average 유일하게 평균의 유일한 종류는 아니겠습니다. There are two modes, two more kinds 두 가지가 있죠. 중앙값이라는 개념이 있고 혹은 mode, 최빈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빈이라고 하는 건 빈도에 대한 이야기죠. 제일 거지다, 가난하다 이런 빈이 아니라 가장 빈도가 있는 숫자가 있다는 것이죠. Median이란 is the number that exactly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figures. 다른 수치들의 정확히 중간에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is 나왔고 대수로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Median number 그게 바로 중앙값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에 it is 30,000 그때는 3만이다. 왜냐하면 12명의 노동자가 making more than 30,000 12명은 3만 불 이상을 벌고 있고 12명은 그보다 적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생각하면 3만 불이 딱 중간에 있는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mode 그 다음에 mode라고 하는 것은
is the number that appears more most frequently.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2만 불인 것이죠. 아까 그 회사에 2만 불 사람이 제일 많았고 3만 불을 중심으로 애들이 이쪽에 많고 이쪽에 많아서 딱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만 불이 딱 중간값이 되는 메디안 넘버가 되는 거고 모드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연봉 2천이 제일 많은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인 것이죠. As you see in the illustration, 너가 보고 있는 illustration에 볼 수도 있듯이 방금 설명해 사파에서 볼 수 있듯이 There's only a handful of people that are earning average salary of 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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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받는 사람들은 handful 어떻다? 아주 소수의 한 줌의 사람들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연봉 1억이에요 6천 하지만 6천 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실제로 제일 많은 것들은 2만 불 2천, 연봉 2천 3천 밖에 안 되는 구조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wanted to be perceived as well paying one 좋게 돈을 받는 그 회사라고 하는 회사는 기본으로 좋은 돈을 잘 주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one 단수명사 부정대명사 the company 다시 한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죠. 그것은 used to mean 뭘 썼다? 산술평균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deceptively 속이면서 높은 연봉을 갖고 있는 회사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회사에 실제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연봉 2천인 거죠. 근데 왜 5,700, 왜 6천이에요? 딱 물어보면 부장님이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그 정도 받아. 그러니까 너희 나만큼 열심히 하면 돼.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부장님? 응? 20년.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뽑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회사 별로 별로네요. 그쵸? An average is convincing. 이 평균이라는 것 자체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convincing의 ing 체크하시고요.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convincing의 ing 체크한 이유 평균의 convinced 일이 되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average 평균이라는 것이 우리를 납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능동화 되어져 있는 것이죠. to avoid being tricked however 그런데 우리가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you have to know 너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What sort of average being reported? 어떠한 종류의 평균이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으로 알아야만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균치가 어떤 평균치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빈 값으로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진짜 연봉 3천이 많은 회사인지 혹은 중간값인지 중앙값인지 혹은 그냥 산술 평균인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You also need to find out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s in order to get a more accurate idea of the real data. 너는 또한 알 필요가 있겠죠. Distribution of value 값의 분포입니다. In order to 뭐뭐 알기 위해서 좀 더 진짜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확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즉 숫자나 연봉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포 정도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고 남고 남녀공학 이 세 개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은 여고나 남고를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여고 남고 애들은 뭐 이성 교제를 할 확률이 좀 떨어지고 주변에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성적을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하거나 완전 신경 안 쓰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남녀공학은 쪽팔립니다. 옆에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고 막 신경 쓰이는 거죠. 좋아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애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평균을 올린다는 면에서 보통 남녀공학을 선호하고 새로 만드는 학교들은 보통 공립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가는 추세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요건 추가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5까지 내용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